술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앞판 한 장과 뒷판 두 장, 그 다음에 소매 두 짝, 밑에 프릴 45cm 곱하기 3cm 긴 거 한 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앞판과 뒷판 두 개를 여며지는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놓으시고 어깨선부터 먼저 고정을 시켜주세요. 겉과 겉이 만나게끔 어깨 부분, 겉과 겉이 만나게끔 어깨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양쪽을 먼저 고정하셨으면 이제 양쪽 팔을 붙여줄 건데요. 팔은 중앙 솔기를 표시하셔서 겉과 이 어깨 라인의 겉을 고정을 먼저 해주시고 양쪽 소매 끝나는 부분을 핀으로 고정하신 다음에 진동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느질해서 어깨에 진동선을 먼저 고정해 주세요. 양쪽을 모두 고정해 줍니다. 소매를 다 달아주셨으면 양쪽 소매의 단을 이렇게 접어서 단처리를 양쪽을 모두 해줍니다. 이렇게 홈질로 쭈루루 바느질을 해서 단처리해 주세요. 양쪽 소매 단처리까지 다 해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 겉감과 겉감이 만나게끔 바늘 소매를 중심으로 이렇게 겹쳐 놓으신 다음에 양쪽 소매랑 몸통 이렇게 바느질 양쪽으로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겹쳐 놓으시고 소매통 몸통 모두 연결해서 바느질 해주세요. 소매통과 몸통을 다 양쪽을 다 연결했으면 이제 밑에 다른 프릴을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양쪽 옆과 밑면 쭉 돌아가시면서 양쪽 옆에까지 단처리를 모두 해주시면 돼요. 양쪽 끝과 한쪽 면 쭈루루 휴접을 접어서 단처리를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양쪽 옆과 밑면을 모두 단처리 해줬고요. 이제 위에 있는 면을 여기 위에 옷, 티셔츠 밑부분 여기 사이즈에 맞춰 티셔츠 밑부분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주름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여기 시접 접는 시접이 남아있는 끝부분 이 부분 겉과 겉이 만나게 핀을 고정해 주시고요. 단을 모두 이렇게 다 연결해 주셨으면 이제 양쪽에 이제 남아 있는 여미는 부분에 돌려서 시접을 접어서 단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을 접고 또 접어서 핀으로 고정해 놓고 모두 단처리해 주세요. 뒤에 여미는 부분을 모두 꼼질로 이렇게 단처리 해줬고요. 이제 목선을 바느질해 주겠습니다. 목선을 돌려서 중앙에 복선 부분은 가위집을 이렇게 한번 주시고요. 시접 따라서 이렇게 접어서 이쪽 부분에도 곡선 있는 부분은 가위밥을 한번 양쪽으로 줄게요. 시접을 이렇게 넣어서 핀대로 고정해 주신 다음에 혼줄로 쭉 바느질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품질로 예쁘게 단처리해 주세요. 오늘 모두 바느질해서 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며지는 부분에 똑딱이를 달아서 완성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똑딱이를 원하는 부분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다셔서 완성해 주시면 오늘도 프릴 티셔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